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운 영어 표현, 가수는 패신저고요. 본명은 홀스라는 곡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노랫말 준비했고요. 한 소절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 know a man with nothing in his hands. Nothing but a rolling stone. 나는 굴러가는 돌 이외에는 수중에 어떤 것도 가지 않은 한 남자를 압니다. Number 2. He told me about when his house burnt down. 그는 내게 그의 집이 언제쯤 다 타버렸는지 말해주었습니다. Number 3. And he lost everything he owned.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Number 4. He lay asleep for 6 whole weeks. 그는 6주 내내 잠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Number 5. They were gonna ask his mother to choose. 그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Number 6. When he woke up with nothing, he said, I'll tell you something. 그가 아무것도 없이 깨어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Number 7. When you've got nothing, you've got nothing to lose.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umber 8. Now, I've got a hole in my pocket, a hole in my shirt, a hole, a lot of trouble, he said. 이제 나는 주머니에도 구멍이 났고, 셔츠에도 구멍이 났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Number 9. But now, the money is gone. Life carries on. 그렇지만 이제 돈은 사라지고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Number 10. And I miss it like a hole in the head. 그리고 나는 부질없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5번 보겠습니다. 문장 형식인데요. ask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투부정 설치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하다. 그리고 6번으로 가면 tell도 사형식 수요 동사입니다. 유가 사람, 대 사물.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7번인데요. to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nothing을 꾸며줍니다.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 아무것도 없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노래가 꼭 이야기 같고, 그리고 또 패신저가 원래 노래를 잘합니다. 꼭 유튜브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